그렇다면 숲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설은 뭐 보통 스마트폰이 일반적인 지설 형태가 될 것이고, 스마트폰이나 혹은 자율주행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전화, 뭐 냉장고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지설을 예컬이 될 텐데, 뭐 숲을은 어떻게 구성하느냐. 숲을 구성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합니다. 방식은 두 가지. 첫 번째는 공간 정보를 이용하는 방식. 이걸 공간 숲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공간 숲. 두 번째는 국가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국가 숲이라고 표현해요. 요 두 가지 방식으로 숲을 구성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먼저 공간 정보를 이용한 공간 숲을 구성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구는 위도 경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경도 360도를 둘로 나눠서 180도, 180도. 그리고 위도 90, 180도를 둘로 나눠서 90도, 위 90도, 아래 90도. 경도는 뭐 오른쪽 180도, 왼쪽 180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지구를 가로 세로로 나누어 놓은 것이 위도예요. 그래서 1도의 거리는 133.33km, 위도 1도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1초는 37m,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도와 경도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요 주소 참조 링크 있으니까 링크랑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니까 지표면을 일정한 면적으로 구분 나눠요. 나눠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도 단위 공간 가로 세로 1도가 되는 면적의 하나의 수풀을 할당합니다. 그게 도 단위 공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분 단위 공간은 가로 세로 1분의 하나의 수풀을 할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 단위 공간은 가로 세로 1초의 1초 거리, 그렇죠? 그게 하나의 수풀을 할당하는 것이 초 단위 공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표면을 이렇게 도분초에 맞춰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공간 수풀이에요. 근데 공간 수풀은 이 좋은 점이 뭐냐니까 위도 경도 값을 이번 공간 수풀입니다. 공간 수풀은 먼저 위도 경도 좌표죠, 그렇죠? 위도 경도 좌표 도분초를 16진수로 전환합니다. 16진수로 전환. 그런 다음에 이것을 IPv6 주소의 포맷 주소로 변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도 단위 좌표를 변환하면은 도 단위 주소가 나올 것이고, 분 단위 좌표를 변환하면은 분 단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1. 도 단위 좌표를 변환하면은 도 단위 수풀, 도 단위 수풀의 웹 서버 주소가 도출되죠. 주소가 도출되고. 그리고 똑같은 과정입니다. 똑같은 과정으로 통해서 분 단위 6-2번 분 단위 좌표를 변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분 단위 수풀의 웹서버 주소가 도출됩니다. 계산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 단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3번 초 단위 하면 초 단위 수풀의 웹 서버가 도출됩니다. 이 주소는 이 좋은 점이 뭐냐니까 수풀 서버의 주소가 GPS 좌표로부터 도출됨으로 위 변조가 불가능하죠. 왜냐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장치가 GPS 모듈이 있다고 한다면 그 GPS 모듈을 어떻게 위 변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뭐 기술적으로 이거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스마트폰의 GPS 장치를 다 위변조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점은 또한 좋은 점은 뭐냐니까 단말기 소유자죠. 단말기 소유자, 소지자는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공간 서버. 이거 수풀이에요. 공간 서버가 곧 수풀입니다. 의 주소를
다른 참조 없이 그냥 GPS 모듈로만 가지고 모듈만으로 계산해 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초단위 서버를 먼저 찾아보고 초단위 서버가 없다. 그럼 분단위 서버를 찾아보고 분단위 서버도 없다. 그러면 도단위 서버를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있는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공간 웹의 서버, 공간 서버입니다. 그게 수플이에요. 수플의 주소를 언제든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검색할 수가 있는 겁니다.